자, 두 번째 식습니다. 자, 본문 두 번째인데, 마티스하고 샤갈의 그림이 주제는 같은데 다르다. 그걸 좀 지난번에 했죠. 자, 본문 해석하기에 앞서서 단어는 먼저 좀 보고, 단어를 한 번만 봐서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 그 단어 원본을 한 번, 두 번, 세 번, 영어 공부할 때마다 한 번씩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봐서 익숙해지는 게 좋은 것 같아. 외우는 거는요, 그냥 잊어먹게 돼 있어. 그 익숙해지면 까먹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 익숙해지라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단어를 읽고 뜻 보고 이렇게 또는 단어를 가리고 뜻 보고 영어 단어 말하기 이렇게 자꾸 연습합니다. 중학교 내신은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 범위가 그 범위를 안 벗어나니까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문법은 따로 해줘야 돼. 따로. 왜? 우리 문법이 아니잖아. 우리 글이 아니잖아. 그런 문법은 따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꾸준히. 그리고 문제 유형을 좀 많이 풀어봐야 돼. 그러면 기본 점수가 한 80점 이상은 나옵니다. 기본. 그 요즘 학교 시험이 딱 지필고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수행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잘해줘도 지필고사, 수행평가 합쳐서 평균 내니까 학교 수업 잘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좀 하고 그게 어려우면 또 학원생한테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면 점수는 웬만큼 나옵니다. 그것마저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자, 이것도 음원을 줬습니다. 음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음원을 들으면서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 번 읽어야 된다고 했지 말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씩 계속 읽어야 돼요. 소리 내서. 그리고 또 해석 연습하고. 그래야만이 이게 어떠한 유형으로 나오든 그걸 풀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 유형만 살짝 바꾸면 문제를 풀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봅시다. 자, 해석할 때는요, 첫 번째 요령이, 아이고, 왜 이렇게 또 이러냐. 동사를 좀 먼저 찾아보자. 그 문장의 동사를 꼭 먼저 찾아보자. 여기 봤더니 여기 deal with야, deal with. deal은요, with랑 같이 다닙니다. 잘 다녀, 같이. 이걸 짝글자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짝글자라고 한다고. 한번 크게 한번 해볼게. 아이고, 너무 큰가? 아, 안 되나? 안 되나, 이거? 크게, 된다. 짝글자라고 합니다. 아유, 이런 된장. 됐다. 왜 이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래? 뭐, 왜또 작아졌어? 지우고 뭐라고 한다고? 짝글자라고 짝글자.
아, 이거 뭐야? 넘어간 얘기죠? 예. 예, 자, 예. 자. 자, 다루다, 그 말이야, 다루다. 얘는 뭐다가? 다루다, 그 말이야. 아, 말티스하고 샤갈이요. 예. 아닌데, 이거 아닌데. 예. 같은, 서브젝트는요, 과목도 되지만 주제도 되거든. 아, 같은 주제를 다루는 거야. 뭐라고? 같은 주제를 다룬다. 어디에서? 그들의 그림에서 말이야. 근데 they are different. 그들은 다르다 그죠? 그것들. 그럼 they는 앞에 있는 그림을 말합니다. 네. 이 they는 뭐라고? 그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말티스의 그림에서. 이건 의입니다. 의. 소유격. 이거. 의. 자,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can see. 이때 can을 우리가 조동사로, 조동사. 조동사는요, 뒤에 동사 원래 모양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뭐를 보냐겠죠. 예. 이 see라는 지각동사는 뒤에 목적어 나오고요. 물론 목적어가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될 수 있습니다. 동물도. 동물도. 얘네가 ing 하는 거를 볼 수 있다도 되고요.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동사 원형, 현재 분사. 일단 두 가지만 합시다.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합시다. 네. 이카로스가 날아가는 걸 볼 수 있다. 그죠? 이때 이 C를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지각동사. 우리 문법 교재도 이게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또 따로 찍어서 공부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공부할 거를. 하지만 그래서 이때 벗은 대조야. 대조. 대조사래. 앞에 말티스의 그림에서는 얘가 나르는 걸 볼 수 있고요. 샤갈의 그림에서는요. 그 소년 누굽니까? 이카로스죠. 네. 앞에서는 이카로스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또 소년으로 썼어. 소년. It's falling에서 떨어지고 있다. 그죠? 그럼 사실은 똑같은 문장 형태로 취할 수 있는 대기죠. 네. 그죠? You can see 이카로스 falling인데 이 사람이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했어. 자, 그 차이겠어. 차이. 차이는 comes from 생겨나다, 발생하다, 나오다가 뭐야? comes from이. 우리 어디 출신할 때 comes from거든. 자, 그 차이는 다른 생각에서 다른 생각. 자, 그 생각이요. 된 나왔다. 우리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왔다. 또는 휘치가 나왔다. 또는 후가 나왔다. 이거 우리 관계대명사 했죠. 관계대명사. 근데 뒤에 봤더니 뒤에 헤드가 동사다. 그럼 얘가 주어겠다. 그죠? 주어? 동사? 헤드는 have의 과거고 이 have는 뒤에 목적어 와야 되는데 목적어 없네. 아, 목적어 대신 앞으로 갔구나. 얘가 얘고요. 아, 두 화가가 갖고 있는 다른 생각에서 온다. 그죠? 두 화가가 갖고 있는 다른 생각에서 옵니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옆에다 하나 메모해놓을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 말티스는 생각했습니다. thought, think의 과거죠. think의 과거. 예. 자, 생각한 내용이 대절이합니다. 앞에 대신 관계대명사 대시고요. 이 대신은 그냥 접속사 대시야.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그 앞에 명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를 지칭하는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없어. 얘는 접속사라고 그래. 해석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생각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카로스가 was brave, 용감하고요. 어드벤처러스, 모험심이 강한. 그러니까 용감하고 모험심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 단어 브레이브하고 어드벤처러스. 자, 인컨트라스트 별표 치고요. 차 여기다 이렇게 써놓자. 뭐라고?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이렇게. 아까 그 but 여기서 인컨트라스트 그와는 반대로 그 말이야. 얘도 뭐야 그러면? 대조사례죠, 대조. 샤갈은 생각했습니다. 자, 위에 말티스는 이카루스가 올라가는 장면이야, 그죠? Flying, 그죠? 용감한 거고. 얘는 떨어지고 있었죠. 그게 뭐야? 이카루스가 어디서 foolish, 멍청하다고. 그죠? 네. 이거 지우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치아에게, 먼저, 단어를 먼저, 어떻게? 공부 좀 해줘라. 단어. 그리고, 음원을 꼭 들어줘라. 예. 선생님이 치아가 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녹음해서 보내래요, 녹음해서. 네. 선생님만 들을게.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올 때마다 단어 시험 보는 이유야. 얼만큼 알고 있나? 어떤 걸 모르고 있나? 이렇게. 그렇죠? 네. 수고했습니다. 오면은 늘 단어 시험 보내고 있지 말고, 네. 수고했습니다.